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몬트리올에서 손에 꼽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밖에 커피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이 딱 저희가 여기 몬트리올에서 살게 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그런 네. 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제 한번 와이프랑 같이 1년 동안 저희가 캐나다에서 얼마나 썼나 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캐나다에 관심이 있거나 오시고 싶어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현재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하고 내용을 좀 나누면은 서로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와이프랑 같이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쓴 데. 여러분들도 한번 유출해보세요. 캐나다에서 뭘 하면은 제일 많이 쓸까? 아무래도 주거비가 제일 많이 들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전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월세 아니면 매매란 말이죠. 저희는 지금 렌트를 해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주거비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가? 월에 1,600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한 160에서 17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고 맞아요. 그걸 1년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주거비로 나간 거죠. 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심지의 완전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다른 이제 외곽 지역에 비하면은 비쌀 수가 있겠지만, 근데 외곽에 살게 되면은 또 별도의 비용이 들어요. 교통비 같은 게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교통비나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가격이 있어도 도심지를 택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들만한 게 식비입니다. 아, 식비 역시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무래도 직접 음식을 요리를 거의 3끼 해먹기 때문에 그렇지. 확실히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들었어. 근데 의외로 많이 안 들긴 한 거지. 그래서 한 달에 보통 저희가 식비 지출한 게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제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한 그래도 난 100만 원 넘을 줄 알았어, 식비가. 근데 60만 원 정도 썼다니까 너무 좀 뿌듯한 거야, 나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좀 사먹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확실히 외식을 하면은 이게 비용이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나가, 외식을 하게 그래서 되면. 처음에는 이제 외식비로 나가는 비용이 몇 번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외식을 하면 돈을 엄청 많이 쓰는구나 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그냥 집에서 해먹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비가 비중이 늘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총금액은 많이 줄어든 거지. 그렇죠.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었다. 아주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 또 이제 한국인이냐 여기 현지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외국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려주세요. 혹시 2인 가족 식비 얼마나 보통 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죠. 나름대로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적게 썼다는 맞아. 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 스스로 만족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로 비용을 쓴 부분 항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써놨는데요. 수도세, 전기세, 그러니까 유틸리티 비용이죠. 그러니까 아직 캐나다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알면 좋은 점이 전기세하고 수도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본인이 사는 그 콘도나 뭐 하우스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콘도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전기세 경우는 하이드로 캐백이라고 해서 별도로 네,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반에 이제 한 달 생활비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영상이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한 2만 5천 원 정도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에 5만 원. 완전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정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게 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긴 이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는 콘도를 택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비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좋은 조건이에요. 저희가 느꼈을 때는 특히 여기에서 겨울을 나보니까 알게 된 점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 콘도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난방 비용으로 거의 지출을 안 했어요. 맞아 맞아. 그게 또 엄청난 세이브가 됐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여름에 전기세 비용하고 이제 겨울에 전기세 비용이 얼마인지 저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난방을 많이 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한국하고 다른 점은 한국은
난방은 보통은 보일러 난방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전기 난방이잖아. 그 라디에이터 같은 게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전기비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우리가 너무 안 썼지. 맞아. 집이 따뜻하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는 약간 콘도 덕을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사는 하우스나 아니면은 그 콘도의 그 단열에 따라서, 단열 성능에 따라서 이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차이 날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나다 동부 쪽이 중동부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은 겨울이 되게 길잖아요. 길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난방을 오래 틀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것도 집에 따라 달아나.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쓴 게 뭐야? 보험비예요. 이게 보험도 이제 집보험이고 의료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의무는 아닌데 하면 좋아요. 그 아파트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어요. 저희 콘도 같은 경우에는 의무였고. 맞아. 이 콘도 말고 알아보기 전에는 거기는 이제 요청하지 않은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집보험은 해두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어떤 맞아. 일이 생길지 모르고 뭐 갑자기 뭐 파이프가 터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뭐 진짜 다 볼게 때문에 생돈 쓰려면은 집보험이나 의료보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보험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로 치면은 3만 원에서 4만 원 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1년치를 이제 한꺼번에 낸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의료보험도 뭐 마찬가지지. 의료보험은 이제 한국에서 일단 해왔잖아요. 1년치는. 1년치를 해왔죠. 1년치 해놓았기 때문에 커버리지, 근데 중간 커버리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보험사에 따라 다르고 커버리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냥 저희가 그렇게 들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다음 항목으로는 교통비가 있겠습니다. 교통비는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는 안 썼지. 왜냐면 차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해서 1년쯤 한 6-70만 원 정도 교통비로 나갔던 걸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 유지비로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주차장도 해야 되잖아. 맞아. 주차장도 별도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차 소유 같은 경우는 은근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곳에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타 비용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료비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1년 사는 동안 아프지 않아가지고 다행인데. 아 그러네. 근데 누군가는 만성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이렇게 애기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는 많이 자주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부담이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은 갑자기 남자들은 그런 거 생길 수도 있어요. 요로결석 같은 거. 그거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알긴 하는데 갑자기 예로 요로결석에 나오니까 웃긴 거지. 그거 엄청 아프다는 건 알지만 갑자기 이게, 예로 요로결석을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 간단하거든? 이 쪼개는 거? 하는 거 되게 간단한데 여기는 엄청 그 비싸대. 남편 요로결석에 걱정을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걱정이 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 많이 먹고 있잖아. 그래서. 의료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응급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엄청 많이 깨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유튜브를 보면은 진짜 응급실 한번 갔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깨졌다 막 이런 거 보면은 아프지 말아야겠다. 아니 거기다가 또 이게 뭔가 시원하게 쫙 프로세스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아픈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의료비를 만약에 생각하시면 정말 이거는 추가적으로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의료보험을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위험 대비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 유무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교육비 그리고 액티비티 관련 그런 비용이 또 들어갈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들어갈 부분이죠.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욕구에 의한 쇼핑. 욕구에 의한 소비를 하게 되면은 비용 지출이 많이 되겠죠. 맞아. 여행을 만약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산 관리를 훨씬 더 많이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의외로 여행이 진짜 좋긴 좋은데
예상 외에 지출이 많이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가령 자동차를 렌트를 할 때도 디포짓 비용도 생각보다 세고 렌트한 자동차의 보험비 자체도 비싸.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하다 보면은 더군다나 처음 캐나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이 많을 테니까 만약에 한국 신용카드로 그걸 결제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환율에 따른 비용도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출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그냥 의견을 내봅니다. 네, 그래서 1년 총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3,8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오, 생각보다는 진짜 덜 썼네.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얼마 정도 생각했었나요? 아무리 못해도 한 5천 들겠구나 생각을 했지. 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게 쓰긴 했다. 확실히 저희가 외식을 덜 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외식을 많이 하면은 5천만 원은 쉽지 않을까. 그치? 1년 그냥 넘었을 거야. 그냥 넘었을 거야. 왜냐면 팁 같은 게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날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1년 비용은 이 정도 들었고요. 저희가 1년을 딱 꽉 채워서 살아보니까 느낀 게 이제 뭐 많은 뭐 뉴스에서나 블로그에서나 유튜버들 분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미 생활은 1억 연봉, 2억 연봉 있어도 살기 힘들다, 어렵다, 혹은 뭐 진짜 돈 녹는 거 순식간이다, 거지되는 거 순식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살아보니까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그냥 본인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여기서도 똑같이 돈이 나가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뭔가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위험에 항상 대비를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외국 생활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1년 나름 잘 살았네요.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각자 만족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부분을 누리시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